되게 안 좋았었는데 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서 딱 오늘 4월 26일이거든요. 4월 26일 기준 이제 조금 몸이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다? 힘이 조금 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좀 괜찮아요. 제가 첼로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전공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해오라고 하신 거를 연습해서 레슨을 가면 이제 선생님이 항상 거의 이제 혼을 내시죠? 아,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연습 시간이 많았던 아이는 아니어서 저는 항상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첼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도 졸업했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첼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입시나 그런 압박이 있는 상태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즐기기도 하고 싶거든요, 연습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연습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그냥 싫은 일이 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습하는 게왜 나한테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들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너무 시험 보고 입시 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연습을 너무 해서 제가 원래 첼로를 좋아했는데 첼로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된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서 오늘 그래서 제가 원래 연습을 할때 항상 시작할 때 타이머를 재고 몇분 연습했는지 막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너무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굉장히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심심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은데 오늘도 이제 일어나서 밥 먹고 알바 오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아, 뭘 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연습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경험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연습을 하는데 시간을 당연히 재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연습을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첼로로서 어떤 걸 정확히 할진 모르겠지만 전 정말 뭐 연주자가 돼도 좋겠지만 아무나 될수 없는 거기도 하고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고 싶기도 한데 그것도 지금 당장 준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선생님, 첼로 선생님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첼로 선생님으로 직업을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어쨌든 저는 첼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깐 나의 원래 목적, 첼로에 대한 감정은 긍정적이었는데 그거를 잊고 좀 까먹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연습이라는 거 자체가 그냥 힘든 거, 괴로운 거, 하기 싫은 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냥 제 인생에서 첼로를 뛰어날 수 없는데 그냥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저는 연습하는 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연습하는 거를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오늘 그런 경험을 좀 맛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래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뭘 할지 모르겠는 여가 시간이나 그럴 때 전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요. 아 그리고 제가 대학교 코로나 터지고 그 시기부터 2022년 11월까지 간헐적 단식이죠? 간헐적 폭식을 약간 간헐적 과식의 식사 습관으로 살았었어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과일만 조금 먹었던 것 같고요. 한 2년 넘게 그런 식습관을 유지하고 아침 요가도 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10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바로 요가부터 하고 아침 먹고 옷 좀 하다가 점심 먹고 3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이런 식의 생활 습관을 한 2년 넘게 유지해왔었는데요. 처음엔 되게 저한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갈수록 조금 제가 성향 자체가 조금 완벽주의도 있고 강박사고도 있어서 이거를 너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생활 습관인데 어느새 너무 강박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냥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날은 그냥 너무 피곤하면 한 12시까지 늦잠 자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그럼 12시까지 늦잠 자면 3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는 건 좀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엄청 늦잠 자서 3시에 첫 끼를 먹고 싶은 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용납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나조차고 시작한 일인데 저녁에 배고프게 자는 게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이게 이제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리고 그런 강박사고도 생기고 점점 한 끼에 먹는 양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시 이후에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몰아먹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3시 전에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식을 매일 하는 거죠. 그래서 3시 이전에 그렇게 엄청 배부르게 너무 배부르게 먹으니까 막 밤 12시가 되어도 속이 불편한 거예요. 소화가 하나도 안 되고 그건 정말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몸 배가 편하고 배고픈 상태로 행복하게 잠들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이제 3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자기 전에 속이 불편한 날들이 많이 이어지면서 이 방법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제가 그때 몸도 되게 안 좋고 체력도 원래 안 좋았지만 정말 바닥을 찍고 번아웃도 와서 정말 무기력하고 그랬어요. 딱 대학 졸업을 한 후에 약간 정신적인 것도 있겠죠? 정신적으로 붙잡고 있다가 이제 졸업을 하니까 이제 다 풀리면서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막 살았어요. 되는 대로 그냥 졸릴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건강한 거 안 건강한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안 건강한 걸 되게 많이 먹었어요. 먹고 싶은 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3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강박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냥 또 이제 혼란에 빠진 거죠. 제 식습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엄청 부었다. 지금은 9시 35분이에요. 일어나서 지금 세수하고
약을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이어서 다른 날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얼마 전까지 아무렇게나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 규칙이 없이 되는 대로 하다 보면 그게 잘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말인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뭔가를 계획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먹는 거에 있어서. 근데 그런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정말 건강하지 못하게 많이 먹은 것 같고요. 저녁 때도 많이 먹으니까 속이 안 좋을 때도 많고. 근데 제가 진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속상한 건 제가 그냥 유지해왔던 몸무게? 몸이랑 몸무게가 있는데 그냥 그 전에 식습관이랑 생활 방식대로 바쁘게 학교도 다니고 3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이런 식으로 살면 올해 한 2년 살았으니까 몸무게가 진짜 항상 거의 똑같았거든요. 거의 미동이 없었는데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정말 활동량도 줄고 집에만 있고 근데 왜냐면 너무 힘이 없으니까 집에만 있고 그냥 되는 대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4, 5kg 정도 쪘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저는 워낙 다이어트 하면서 예전에 다이어트 하면서 폭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폭식하면 진짜 다음날에 막 2kg 넘게 쪄있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폭식을 맨날 하면 계속 살이 찌니까 저는 폭식만 안 하면 살이 찌지는 않는다라고 느끼고 생각하면 살았거든요. 그냥 폭식만 안 하면 살이 빠지진 않아도 찌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요즘에 폭식을 한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4, 5kg씩이나 쪄서 되게 당황스럽고 그래요. 약간 과자를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과자를 정말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원래 그냥 오히려 빵이나 그런 걸 좋아했으면 했지 과자를 막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에 정말 초코파이, 몽쉘, 초코하임, 킨더 초콜릿 그런 것들 있잖아요. 빅파이 이런 거를 박스째로 막 방에다가 쌓아놓고 막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쪘나 봐요. 막 맨날 너무 배부르고 막 이러지도 않았는데 살이 쪄서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호주 가면 돈도 아껴야 되니까 최대한 굶어보려고요. 그래서 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몸에는 3개월은 버틸 수 있는 지방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지방이 많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정말 거의 굶다시피 하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은 한 나절도 못 굶으면서 이런 소리를 할 땐 아니지만 도전은 해보려고요. 그리고 출국이 지금 15일 남았거든요. 그 전까지도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지내보려고요. 오, 강아지. 저희 집 강아지가 계속 코 골고 있어요.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저의 목표 중에 하나가 47kg가 돼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키가 168이거든요. 168.4인데 너무 옛날부터 그 47이라는 숫자에 약간 꽂힌 거예요. 그 되게 마른 거잖아요. 47kg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딱히
엄청 예뻐지고 싶다거나 막 그런 집착도 없는데 뭔가 약간 너무 오랫동안 원했던 거라서 그냥 버킷리스트처럼 한 번은 꼭 그걸 이루고 싶어요. 대신에 당연히 건강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래서 유지를 못해도 되니까 저는 제 몸무게 47이라는 숫자를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사람이 건강 측에서 봤을 때 살이 있는 것보다는 살이 없는 상태가 조금 더 건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해보고 싶은 거는 이틀, 3일 단식 해보고 싶어요. 그것도 호주 가서 해보려고요. 호주 가면 어차피 저 혼자고 돈도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진짜 제가 그 요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엔 안 하고 있는데 안 한 지 진짜 한 6개월은 된 것 같아요, 요가도. 엄청 열심히 맨날 한 시간씩 하다가 한 번 안 하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요가는 평생 하고 싶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항상 요가 선생님들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요가 강사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요가를 잘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요가 강사, 필라테스 강사 이런 분들 너무 멋있어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해보려고요. 그냥 제 목표 중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별거 없고요. 이따가 5시쯤에 아빠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아빠랑 같이 안 살거든요. 엄청 아기 때부터 아빠랑 같이 안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엄마랑 아빠랑 아빠 지인분이랑 이렇게 만날 거예요. 원래 동생도 같이 만나면 좋은데 동생은 오늘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만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동네로 오셔가지고 맛있는 밥 사주신대요. 아, 아빠도 나 살찐 거 깜짝 놀라면 어떡하지? 아, 이런, 제가 아직도 이, 그러니까 외모라기보단 정말 몸. 몸에 그걸, 그게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제가 화장을 하거나 막 쌩얼을 부끄러워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저는 뭐 조금이라도 뭐 조금 뚱뚱해졌다 생각이 들면 정말 슬프고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라보고 싶은데 있을 거예요. 언젠가. 어저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일은 진짜 바빠요. 내일은 2시에 음원 녹음하러. 아, 나 오늘 연습해야 되는구나. 저 오늘 연습해야 돼요. 내일은 오후 2시에 음원 녹음하는 일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요가 학원 알바 가야 돼요. 아, 내일 진짜 바쁘겠다. 아, 그래서 오늘 연습을 해야겠어요. 악기 연습을 또 안 한 지 오래돼서. 근데 내일 녹음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손은 풀어야 되니까 연습을 하고 이따가 저녁 때 아빠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